과거 정동원이 가수 남승민과 대기실에서 영탁이 만든 곡인 짝짝꿍짝 안무를 준비하고 있을 때 영탁의 안무 조언에도 두 사람은 계속 안무를 틀렸고 긴장하지 않고 장난까지 쳤다고 합니다. 이에 영탁은 너네 뭐해? 이러고도 가수야? 하나도 멋없어 라며 쓴소리를 했다고 하네요. 영탁은 정동원과 남승민을 동생 대하듯 하지 않고 동료 가수 대하듯 하며 호랑이 선생님으로 변신했다고 합니다. 돈 내고 온 관객들한테 뭐 하는 거야? 프로 가수는 돈 받고 노래 부르는 사람이야. 허투루 하지 말라고 라며 따끔하게 말했다고 하네요. 덧붙여 영탁은 짝짝꿍짝 무대마다 삼촌이 뒤에서 보거든. 맨날 대충이야. 몇 년 후에 되돌아봤을 때 창피하면 어디 숨을 데도 없어. 다 남는 거다. 알겠어? 라며 선배 가수로서 진심 어린 충고를 전했다고 합니다. 영탁의 따끔한 회초리에 정동원과 남승민은 최선을 다해 연습했고 정동원은 배우니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라며 흡족해했다고 하네요.